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사이언스의 주제는요, 바로 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에서 이렇게 보통 귀지를 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귀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arwax가 되겠습니다. What's the point of earwax? 귀지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목이네요. 자, 오늘 단어 두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ecretion 되겠습니다. 동사로는 to secrete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고요. 명사인데요. 분비물, 뭐 분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분비물, 뭐가 이렇게 스며나온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A substance produced or given off by a plant or animal part.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부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nd antimicrobial.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얼에 반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항, 뭐 엔타이바이오틱스처럼요. 항이 붙게 되는데 한국말로 할때 항균성에, 항균 물질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ctive against microbes. 그렇죠. 이러한 것에 이제 반하여 활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항할 때 항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쓰였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Earwax, the sticky substance we often consider a nuisance, is crucial in maintaining our ear health.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귀지를 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둬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귀지라는 거는요, 우리는 종종 되게 귀찮은 골칫거리로 여기는 조금 끈적끈적한 이제 물질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Composed of dead skin cells, oil secretions, and sweat, it is a natural defense mechanism against infections and foreign particles. 네, 바로 이렇게 죽은 스킨셀이 뭡니까? 그러면 각질이 되겠죠? 각질, 그리고 기름, 우리가 이제 뭐 피지에서 기름 나오잖아요. 분비물 그리고 땀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그 이어왁스의 구성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감염이라든지 외부의 입자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방어 기제로 만드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Earwax forms as shed skin cells migrate toward ear entrance, where they encounter a mixture of oils produced by sebaceous glands on hair follicles and secretions from sweat glands. 이 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흘린 이제 벗겨진 스킨셀이 어떻습니까? 약간 뭉쳐서 그 귀의 입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뭐랑 조우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sebaceous glands라는 거는 뭘까요? 바로 피지선이 되겠습니다. 피지선인데 어디에 있는 모낭에 있는 피지선. 그래서 분비된 오일 하고요. 기름하고, 그 다음에 땀선이죠. sweat glands에서 분비된 분비물질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earwax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arwax is to lubricate the skin and the ear canal and trap foreign particles, similar to how mucus in the nose traps dirt and dust. 자, 이 귀지의 주된 펑션 중에 하나는요, 윤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요. 바로 이제 ear canal이라는 건 우리 이 외이도를 얘기하는 거죠. 외이도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그 이물질 같은 걸딱 트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냐면 바로 우리 코 안에 있는 점액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 들어가는 먼지나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 이렇게 잡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Additionally, earwax contains antimicrobial proteins secreted by sebaceous and sweat glands, which protect the ear from bacterial and fungal infections.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귀지는요, 항균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균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또 나왔었죠? 피지선, 또 땀선에서 분비가 되는, 여기선 동사를 썼습니다. 항균성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우리의 귀를 박테리아나 곰팡이성 감염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이 이어팩스가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이제 좀더 자세히 알게 되겠네요. However, even though earwax serves several critical purposes, it can sometimes build up and cause problems, particularly in older individuals or those who wear earphones or hearing aids. 그러면 이어팩스가 너무 좋은 거네. 절대 뭐 터치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지만 이거죠. 비록 이 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게 이제 계속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 그죠?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 이어폰을 계속 끼고 있거나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한테는 이 귀지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n such cases, it is essential to seek medical attention rather than attempting to remove the earwax at home.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집에서 귀지를 막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Methods for safely removing excess earwax include using softening agents like olive or almond oil, followed by irrigation by a medical professional. 자, 과도한 이어웨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걸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에는요, 예를 들면은 올리브오일이나 아몬드오일과 같이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리게이션이라는 건 세척을 해주는 거죠. 물을 넣어서 이렇게 씻어주는 건데, 이걸 집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뭔가 메디컬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소프닝을 해준 다음에 이리게이션, 세척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Experts warn against using cotton swabs as they can push earwax further into the ear canal and potentially damage the eardrum. 네.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면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면봉은 영어로 cotton swab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은 이 귀지를 더귀 안쪽으로 그 외이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잠재적으로 고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Alternative practices like ear candling, which involves placing a lit hollow candle in the ear to remove earwax, are also not recommended as they can cause injury. 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걸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걸로 귀지를 판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일명 바로 이어 캔들링이 되겠습니다. 초를 이용한 건데요. 이러한 대체요법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추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어 캔들링이 뭐냐? 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죠. 약간 그 헐로우라는 건텅 빈, 약간 중빈 그런 캔들에다가 한쪽 끝에 불을 붙이고, 초심에다 붙이고, 그 다음 그 끝, 이초 끝에 있죠. 불을 안 붙인 그 끝을 이 귀에다가 대고, 이제 그러면은 뭐 귀지를 빨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이어웩스를 갖다가 없앤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practice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Understanding the science behind earwax highlights its importance in maintaining ear health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roper care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when necessary. 자, 이렇게 해서 귀지 안에 있는, 그 귀지를 뒤표대에 있는 과학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귀 건강의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요. 또한 적절한 케어, 그리고 전문적인 개입, 필요하다면, 그쵸? 그냥 자기가 막 알아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medical intervention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에 대한 필요를 강조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the next time you encounter earwax, remember that it's more than just a sticky nuisance. It's a vital component of your body's defense system.
자, 다음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지, 아우, 나 귀지가 나왔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그냥 끈적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 뭔가,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이상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거는 너의 신체의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구성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귀지. 그래서 사람 늘 이제 우리 뭐 정보 그런 방송에 나오지만 함부로 귀지를 막 파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게다가 귀지에는 피지성과 땀샘에서 분비되는 항균성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자, 이 부분 넣어볼까요? 항균성이라는 우리 단어 배웠었죠? 자, microbial 이런 단어 앞에다가 NT ANTI, anti-anti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넣었을까요? Earwax contains antimicrobial protein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